런드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비입니다. 오늘은 런드 시내를 좀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든지 좀 가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는데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여행하는 기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룬드 센트럴 기차역입니다. 기차로 룬드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풍경을 처음으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룬드가 꽤 교통의 요충지라서 룬드역에서 기차 환승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룬드 센트럴 역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아담해 보이죠? 역사 크기에 비해 기차 트랙이나 못 다니는 열차들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룬드역 앞을 걷다 보면 이렇게 인증샷 남길 수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새학기 때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라오는 핫스팟이에요. 룬드역 바로 앞에 있는 반톨겟이에요.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반톨겟에 있는 룬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룬드 그랜드 호텔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동화 속에 나오는 성처럼 생겼죠. 사실 저 중간에 위치한 발코니가 룬드에서 가장 예쁜 인증샷 명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개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룬드의 수제 초콜릿 전문점인데요. 입장 인원 제한으로 내부는 못 보여드리지만 룬드에 오시면 꼭 기념으로라도 들리셨으면 하는 가게입니다. 룬드에도 이제 트램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과 정반대 지역에만 운행되고 있어서 아직 타본 적은 없습니다. 이곳은 룬드 시립 도서관인데요.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하며 입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빌릴 책을 미리 예약하고 픽업만 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고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보여드릴 곳은 특별한 명소들은 아니고 센트럴 근처에 있는 그냥 평범한 길인데요. 저에게는 사실 유명한 명소들보다 이런 곳들이 더 예쁘고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룬드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걷다 보면 이런 곳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멀리에 룬드 랜드마크 중 하나인 룬드 성당도 보이네요. 이곳 역시 코로나로 현재 개방이 안 돼서 멀리서나마 소개해드립니다. 학교 건물이 따로 없었을 때는 이 대성당에서 수업을 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룬드대학교 본관 건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니버시티의 투셋에 왔어요. 사실 국제학생들끼리 이 건물을 제대로 된 명칭으로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냥 white building? 하얀 건물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전에 원래 이곳에서는 일부 졸업식도 하고 크리스마스 콘서트, 합창 콘서트 등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부디 이곳에서 예전처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앞엔 룬다고드라는 작은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을 다른 건물들이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들은 다 룬드대학교 초창기에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참고로 룬드대학교는 1666년에 설립된 학교라 북유럽에서 꽤 역사가 긴 학교에 속합니다. 도시 자체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곳이다 보니 그냥 길을 걷다가 오, 이 건물 좀 멋있다, 예쁘다 하는 건 알아보면 다 대학교 건물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학교 건물인데 원래는 병원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일부 사회과학 수업들이 열리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룬드 랜드마크 중 하나인 룬드대학교 메인 도서관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이비, 담쟁이 덩굴로 덮여 있어서 이 건물 하나만으로 룬드의 사계절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학교 도서관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용 시간이 다소 제한적이에요. 다행히 운영 시간에 방문해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스웨덴의 모든 분들은 다 너무 무거워요.
도서관이 아니라 교회나 성당에 들어온 것 같죠. 룬드대학교는 거의 단과대학들마다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책을 빌리러 이 메인 도서관에 올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인지 방문할 때마다 학생들보다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이곳은 열람실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도서관의 복사 인쇄실입니다. 문이 달려 있어서 소음을 좀 줄여주겠네요. 나가는 길에 판매 중인 도서관 기념품을 발견했는데요. 좀 많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룬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학생 자치의인 네이션 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스웨덴 모든 대학에 이 네이션이 있는 건 아니고 웁살라 룬드 대학에만 있다고 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룬드는 곳곳에 이렇게 대학들의 건물들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투어를 하다가 또 이렇게 예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룬드의 자랑 보타니컬 가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도 학교 건물이 있었는데요. 학교 건물이 이렇게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도시와 학교가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곳은 봄, 여름, 가을까지 다양한 꽃이 한가득 피어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아직 봄 새싹들이 올라오는 시기라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조만간 다시 와서 보여드려야겠어요. 보타니컬 가든을 좀 돌아다니다가 제가 맨 처음에 룬드에 왔을 때 멘토 그룹 친구들과 만났던 첫 번째 장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와. 비를 맞아가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꼭 날씨가 다시 좋아지면 꼭 피크닉 가야겠어요. 이제 보타니컬 가든에서 나와서 다시 시내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스톨톨겟이라고 불리는 룬드 중심지인데요. 사실 맨 처음에 출발했던 룬드 센트럴 기차역에서 5분 정도면 걸어서 올 수 있는데 이번엔 룬드를 둘러보고 오느라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예전 브이로그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그 룬드에서 가장 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오늘 룬드 여행 즐겁게 하셨나요? 언젠가 룬드에 직접 오셔서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